이번 시간 훈련 목표입니다. 주어진 도면을 바탕으로 ET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작업자가 완성 용접으로 시공한다. 입니다. 이번 시간 과제 개요입니다. 스테인리스 2mm 재료를 이용해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만듭니다. 과제 목적입니다. 주어진 재료로 도면에 맞게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완성 용접한다. 입니다. 과제 목표입니다. 작업자는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완전 용접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출 수 있다. 용접 시 기공, 용락, 산화 등의 결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등 도면을 정확히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입니다. 재료입니다. 스테인리스 구조물은 2mm 플레이트를 사용하며 높이 250mm, 길이 200mm, 폭 200mm 크기로 제작합니다. 용접 기법은 GTAW로 시공하고 용접봉은 T308, 1.6mm짜리와 2.4mm짜리를 사용합니다. 보호가스는 아르곤 99.9% 가스를 사용합니다. 과제 주안점입니다. 과제 가공 시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용접봉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니 공업용 아세톤을 사용해 오염 부위를 깨끗이 닦아줍니다. 스테인리스 용접을 하기 위해선 세라믹 노즐과 가스렌즈, 콜리척이 필요합니다. 전극봉은 끝단을 뾰족하고 날카롭게 가공해 준비합니다. 스테인리스 구조물보다 큰 물통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준비해 용접 시 발생한 열로 뜨거워진 모재를 냉각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과제 가접 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모재 단차를 잘 맞춰 작업해야 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가접 부위의 산화막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브러쉬를 사용해 용접부의 피막을 모두 제거해줍니다. 스테인리스 구조물의 비드폭을 5mm 간격으로 라인을 미리 그은 후 용접 작업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과제 용접 시 기공이나 용락, 산화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과 공구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잘못 가공되거나 치수가 맞지 않는 재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재료가 있으면 교체를 요청합니다. 본 작업에 들어간 이후에는 재료 교체가 불가능하니 작업 전 꼼꼼히 확인합니다. 스테인리스 용접 시에는 토륨이 2% 함유된 전극봉을 사용합니다. DC 직류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극봉 끝을 뾰족하게 가공한 후 사용합니다. 모재 가접을 할 때는 단차를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철자로 단차 여부를 확인하고 가접을 하고 난 후에도 모재가 평평한지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전극봉이 재료에 닿으면 검게 산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가접 시 재료에 전극봉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떨어지면 재료가 말릴 수 있으니 1에서 2m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가접을 실시합니다. 밑판과 구조물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밑판과 구조물을 잘 밀착시켜 가접해줍니다. 본 용접에 들어가기 전 스테인리스 브러쉬를 이용해 용접 부분의 산화막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용접은 이면 비드의 산화를 막기 위한 쉴드 작업이 필요합니다. 용접 과정 내내 보호가스로 사용하는 아르곤 99.9% 가스를 구조물 내부로 주입해 사용합니다. 구조물 내부 보호를 위한 아르곤 가스의 유량은 5L/min으로 흘려주면 됩니다.
용접을 처음 시작할 때 아크를 살리기 전 보호가스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보호가스로 용접부가 차폐되면 아크를 살려 용접을 진행합니다. 수직 맞대기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자세가 작업각이 나올 정도로 안정되어야 합니다. 모재의 위치는 앉은 자세에서 무릎 밑으로 위치하여 팔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노즐이 접촉되면 올바른 자세입니다. 밑판과 구조물을 이어주는 수평 필렛 용접은 맞대기 부분 또는 모서리 부분과는 작업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모재와 모재 사이에 노즐을 밀착시켜 지그재그로 위빙하며 진행해줍니다. 용접 끝점 처리 후 아크를 소멸시킨 후에는 후류가스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토치를 들지 말아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용접은 가스 쉴드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용접 비드의 빛깔이 결정됩니다. 받은 열의 정도에 따라 은색에서 노란색, 청색, 보라색, 검정색, 회색 순의 비드색이 나오며 노란색, 청색, 보라색의 비드가 나와야 좋은 용접 상태입니다. 이번 과제의 수행 내용을 살펴보세요. 모재 가공입니다. 도면을 보고 재료가 모두 맞게 주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재료의 개수와 치수가 맞는지 실측을 하며 비교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잘못 가공되거나 치수가 맞지 않는 재료가 확인되면 교체를 요청합니다. 가접 같은 본 작업이 들어간 이후에는 재료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도면과 비교하며 재료의 개수와 치수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도면 해독을 통해 주어진 재료가 구조물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표기합니다. 재료의 앞판과 뒷판이 헷갈리지 않도록 구조물에 맞춰보면서 페인트 마커를 사용해 재료 위에 직접 표기합니다. 스테인리스 용접 시에는 토륨이 2% 함유된 전극봉을 사용합니다. DC 직류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극봉 끝을 뾰족하게 가공한 후 사용합니다. 스테인리스 용접 시 사용하는 용접봉입니다. T308 재질의 용접봉을 사용하는데요. 용착 금속 중 적당량의 페라이트를 함유하고 있어 내균열성과 기계물성이 우수합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1.6파이, 2.4파이 용접봉을 사용합니다. 모재 가접입니다. 모재 가접을 할 때는 단차를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철자로 단차 여부를 확인하고 양끝단을 가접합니다. 전류는 약 80A를 사용하고 가스 유량은 10mm로 설정합니다. 주어진 재료를 도면에 따라 가접을 실시합니다. 가접은 평판에 맞대어 놓고 아크를 발생시키며 용접봉 없이 전극봉의 열로 모재만 녹여 모재 자체로 붙여 가접합니다. 가접을 하고 난 후에는 모재가 평평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철자를 이용해 모재에 변형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모재 가접은 맞대기 가접과 모서리 코너 가접, 필렛 가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기준으로 측면도, 정면도, 평면도 순서로 가접을 실시합니다. 가접이 끝나면 가접한 모재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진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모재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용접 시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 단차나 모재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접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전극봉이 재료에 닿으면 검게 산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가접시 재료의 전극봉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떨어지면 재료가 말릴 수 있으니 1에서 2m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가접을 실시합니다. 모서리 가접은 끝단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가접을 진행합니다. 손으로 고정해 가접한 후 직각자를 이용해 직각을 맞춰줍니다. 직각에 맞지 않는 부분은 손으로 모재를 오므리거나 펴서 직각을 맞춰줍니다. 가접하는 순서는 알루미늄 구조물 용접과 비슷합니다. 현재 작업자는 특별한 고정구 없이 손으로 모재를 고정한 후 가접하고 있습니다. G클램프와 같은 공구를 사용해도 되나? 구조물을 고정할 때 재료의 변형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서리 부분의 가접이 끝나면 직각자를 이용해 모서리 부분의 직각을 확인합니다. 맞대기 부분 가접입니다. 맞대기 부분은 끝단과 중간에 2회씩 가접해줍니다. 가접이 끝나면 직각자를 이용해 모서리 부분의 직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밑판과 구조물을 가접하기 위해 G클램프를 이용해 구조물을 고정합니다. 밑판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밀착된 형태로 가접할 수 있도록 단단히 고정합니다. 밑판에서 아크를 살려 밑판을 예열시킨 후 위로 올려서 가접하는데 이때 2.4mm 용접봉을 사용해 살짝만 용입시켜줍니다. 밑판 가접 시에는 가접 후 바로 전극봉을 떼어내는 게 아니라 용입된 부분이 식을 수 있게 4에서 5초 정도 잠시 기다렸다가 떼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스테인리스 용접입니다. 본 용접에 들어가기 전 스테인리스 브러쉬를 이용해 용접 부분의 산화막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스테인리스 브러쉬로 산화막뿐 아니라 용접 부분에 묻어있는 절삭류, 오일 같은 이물질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산화막 제거는 특정 부위가 아닌 용접을 해야 하는 모든 부위가 해당됩니다. 맞대기 부분도 빼놓지 말고 산화막을 제거합니다. 맞대기 부분은 비드폭을 고려해 강철자를 대고 작업하면 용접 이후 구조물의 외관을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구조물과 알루미늄 구조물은 용접을 완성한 이후 외관 채점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용접보다 구조물의 외관을 신경 써서 작업해야 합니다. 산화막 제거가 끝나면 비드폭을 고려해서 용접 비드라인을 금극기 바늘로 그어줍니다. 모서리 부분은 모재의 끝선이 기준이 되므로 모서리 부분을 제외한 맞대기 부분, 필렛 부분에 용접 비드라인을 그어줍니다. 맞대기 부분에 그은 선은 비드폭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한 기준선이 됩니다. 필렛 부분은 3mm 플레이트를 사용해 각장선을 그어줍니다. 필렛 부분은 본 용접 시 지금 그은 각장선까지 비드가 쌓여야 합니다. 각장선을 맞추지 못하면 각장 미달로 채점 시 감점을 받게 되니 주의합니다. 본 용접에 들어가기 전 스테인리스 용접은 이면 비드의 산화를 막기 위한 쉴드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호가스로 사용하는 아르곤 99.9% 가스를 구조물 내부로 용접 과정 내내 주입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튜브 연결부를 뚫려있는 구조물 덮개 부분에 붙여줍니다. 구조물 덮개는 이면 비드 쉴드를 위한 부분이므로 용접이 아닌 가접으로 구조물에 연결만 시켜줍니다. 본 용접이 끝나면 제거하는 부분이므로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만 고정해줍니다. 튜브 연결부에 아르곤 가스 튜브를 연결해줍니다. 쉴드를 위한 아르곤 가스의 유량은 5리터 퍼 미닛으로 흘려주면 됩니다. 수직 필렛 맞대기 용접입니다. 밑판에서 아크를 살려 밑에서 위로 이동하며 용접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크를 짧게 유지하며 치핑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핑으로 비드 폭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현재 작업자는 비드 라인을 5mm로 그어두었습니다. 토치를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노즐이 모재에 닿아서 위빙할 수 있는 지점까지 진행한 후 아크를 일단 정지합니다. 자세가 안정되고 진행각이 나오면 위빙하며 용접을 이어갑니다. 모재의 위치는 앉은 자세에서 무릎 밑으로 위치하여 팔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노즐이 접촉이 되면 올바른 자세입니다. 토치의 작업각이 나올 때까지 치핑을 이어갑니다. 토치의 작업각은 90도, 진행각을 80에서 90도를 유지하고 용접봉은 표면에서 10에서 2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해줍니다. 아크 길이는 전극봉이 모재에 닿지 않을 정도로 짧게 유지하면서 부채꼴이나 지그재그 형태로 위빙하며 비드폭을 맞춰줍니다. 이때 용접봉은 계속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크 발생 지점 앞에서 붙였다 끊었다를 반복하며 진행합니다. 끝점은 끝나기 5mm 지점에서 치핑으로 마무리합니다. 아크를 소멸시킨 후에는 후류가스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토치를 들지 않아야 합니다. 용접의 비드폭이 균일하고 규칙적인지, 용접부에 과도한 용입은 없는지, 표면에 기공이나 이물질 혼입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수직경사 모서리 용접입니다. 용접봉은 1.6mm를 사용합니다. 2.4나 2.6mm를 용접봉에 사용하면 비드가 너무 두껍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기값은 60에서 65A를 사용합니다. 용접봉을 용융물에 붙였다 끊었다를 반복하며 비드를 내어줍니다. 작업각은 90도, 진행각은 75에서 85도를 유지하고 용접봉은 용접선을 따라 10에서 2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합니다.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사용 전기값은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손이 빠른 경우 보다 높은 전기값을 사용하고 손이 느린 경우에는 전기값을 조금 낮춰줍니다. 끝점에서 아크를 소멸시킨 후에는 후류가스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토치를 들지 않아야 합니다. 수평 맞대기 용접입니다. 1.6mm 용접봉을 사용하며 전기값은 60에서 65A를 사용합니다. GTAW 용접을 할 땐 아크를 살리기 전 보호가스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보호가스로 용접부를 차폐한 후 아크를 살려줍니다. 아크 길이는 전극봉이 모재에 닿지 않을 정도로 짧게 유지하면서 부채꼴이나 지그재그 형태로 위빙하며 비드폭을 맞춰줍니다. 용접봉은 아크 시점 부위에 붙였다 끊었다를 반복하며 진행합니다. 스테인리스 용접은 가스 실드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용접 비드의 빛깔이 결정됩니다. 가장 열을 적게 받으면 은색 비드가 나오며 노란색, 청색, 보라색, 검정색, 회색 순으로 비드색이 나타납니다. 검은색은 산화 직전의 비드색이며 회색이 나오면 완전 산화가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노란색, 청색, 보라색의 비드가 나와야 좋은 용접 상태입니다. 끝점은 두세 번 반복적으로 아크를 끊었다 켰다를 반복해줍니다. 아크를 소멸시킨 후에는 후류가스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토치를 들지 않습니다. 수평 필렛 용접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보호가스가 먼저 나오도록 하며 그 이후에 아크를 살린 후 치핑해줍니다. 그어놓은 각장선에 맞게 위아래로 치핑을 해주고 모재가 충분히 녹아들어가면 지그재그로 위빙해 비드폭을 맞춰줍니다. 현재 작업자는 2.4파이 용접봉을 사용합니다. 필렛 용접은 맞대기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의 용접과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모재와 모재 사이에 노즐을 밀착시켜 지그재그로 위빙을 하여주면서 진행해줍니다. 용융물이 그어놓은 각장의 라인에 닿게 위빙해주면 일정한 비드 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부분으로 갈수록 열이 많이 집중되므로 끝점에서 끝나기 5mm 정도에서는 두세 번 치핑으로 마무리합니다. 아크를 소멸시킨 후에는 후류가스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토치를 들지 않습니다. 용접 상태 확인입니다. 작업이 끝난 스테인리스 구조물의 용접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면 비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접해두었던 덮개 부분도 제거합니다. 이면 비드에 산화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외관 점검입니다. 용접 비드의 폭이 균일하고 규칙적인지 확인합니다. 용접 접합부에 과도한 비드 높이는 없는지, 표면에 기공이나 이물질 혼입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접합부에 언더컷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렛 용접의 각장이 사양서와 동일한지 용락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시간 스테인리스 구조물 용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